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 너무너무 아주 예쁘게 잘 어울릴 블러셔 다섯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두 가지 제품은 백화점 브랜드 제품들이고 세 가지 제품은 로드샵에서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다섯 가지 블러셔는요, 진짜 놓치면 너무너무 아까운 블러셔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 조금 여리여리 봄스럽게 수채화 발색이 나는 그런 제품들로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우선 첫 번째는 다들 아실 것 같은 이 클리니크 치크팝의 8번 멜론팝이에요. 8번이 이렇게 됐군요. 8번 멜론팝. 사실 웜톤에, 특히 그 중에서도 봄 웜톤의 인생 블러셔라고 꼽히는 아이인데, 저는 여름 쿨톤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렇게 그닥 톤을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예쁘게 쓸 수 있는 복숭아 블러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클리니크도 워낙에 유명하듯이 수채화 발색에 뭔가 고르게 물먹은 듯이 퍼지는 그런 발색이라서 제형을 올리기도 굉장히 쉬우실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채도가 아주 높지도 그렇다고 아주 낮지도 않은 딱 정말 그 사이에 예쁜 복숭아 블러셔 색이거든요. 제가 지금 눈 밑 가운데 여기쯤에 올린 제품이기도 한데요. 근데 제가 일부러 발색을 진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제품을 사용해서 올려볼게요. 저는 요즘에 조금 쨍한 블러셔는 여기 앞쪽 눈 밑 여기에 발라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살짝 발라도 색이 너무 예쁘게 올라오죠.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다섯 가지 색상 중에 가장 무난하게 누구나 잘 어울릴 법한 그런 블러셔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난 진짜 다 필요 없고 그냥 딱 하나 매일매일 데일리로 바를 수 있는 색깔 하나만 살래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다음 제품은 이거예요. 정샘몰의 에센셜 치크 블러셔 페일 라벤더. 이거는 정말 정직한 라벤더 색인데요. 제가 여름 쿨톤이기도 해서 라벤더 색을 더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봄에는 진짜 빠질 수 없는 색 중에 하나가 바로 라벤더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약간 투명하고 속살이 비치는 느낌보다는 진짜 아기 살같이 뭔가 뽀얀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되는 아이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다른 보라색, 퍼플빛의 그런 블러셔와 비교를 해봐도 가장 핑크기가 보이지 않는 흰기가 도는 그런 라벤더 컬러예요. 손에 올려도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흰기가 많이 보이고요. 잘 보이지 않을 만큼 흰기가 많이 도는 라벤더 컬러예요. 저는 이 색은 단독으로 바르는 것보단 다른 색과 같이 혼합을 시켰을 때 너무 예쁜 색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베이스 컬러로 추천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흰기가 돌다 보니까 이런 색과 같이 매치해주면 조금 얼굴이 톤업이 되면서 화사해지는 느낌이 딱 연출이 되거든요. 여기를 동그랗게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이 색은 막 나 보라색이야 하는 색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바탕색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조금 자연스럽게 화사함을 볼에 넣고 싶으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온 라벤더색 블러셔입니다. 세 번째 블러셔는 바로 이거.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미리 보여드렸던 세잔넬 내추럴 치크 12호인데요. 이거는 제가 저번 달에 겟하고 나서 진짜 주구장창 엄청 많이 썼던 블러셔예요. 요거는 조금 특이하게 같이 브러쉬가 내장되어 있긴 한데 저는 이거는 쓰지 않아요. 뭔가 조금 경계지는 느낌이 있어서 별도로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제품은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클리니크의 멜론팝보다는 훨씬 더 딸기빛의 채도가 더 높은 컬러인데요. 요게 방금 바른 세잔넬 그리고 요게 아까 발랐던 멜론팝인데 이게 확실히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니까 멜론팝이 더 코랄빛의 웜스러운 느낌이 나고 요거는 확실히 더 핑크빛의 딸기우유 색감인 게 보이죠. 이렇게 동그란 둥근 형태의 블러셔 브러쉬를 선택을 했어요. 쿠션으로 덮은 볼 위에 웃었을 때 가장 봉긋하게 올라오는 여기 색이 그러면 확 눈에 띄게 화사해졌죠. 이렇게 블렌딩을 다 하고 나면 진짜 너무 예쁜 뭔가 사랑스러운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소녀스러운 그런 볼이 완성이 돼서 제가 진짜 애용했던 컬러고 제 주변에 진짜 영업도 많이 하고 다녔던 컬러예요.
막 너무 막 부담스러운 그런 빵야빵야하는 딸기빛이 전혀 아니고, 그래서 나는 코랄보다도 핑크파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데일리로 주구장창 쟁여두고 써도 예쁠 그런 블러셔라서 갖고 오게 됐어요. 아무리 해가 넘어가기를 기다려도 넘어갈 생각을 안 해서 이렇게 조금만 일로 옮겨도 이렇게 햇빛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창문 쪽이 좀 떨어져서 배경이 살짝 바뀌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어서 네 번째 블러셔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마몽드의 플라워팝 블러셔 4번 달리아라는 색상인데요. 아주아주 쉬머한 은빛 펄이 들어가 있는 광택감이 조금 있는 블러셔인데요. 이건 제가 오늘은 좀 오렌지 블러셔를 쓰고 싶다 할 때 손이 굉장히 자주 가는 아이예요. 여기 색감을 보면은 약간 살구빛이 도는 오렌지 컬러인데요. 얘도 제가 외곽 부분에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감싸서 발라주는 편이에요.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지만 이런 오렌지 컬러는 외곽을 감싸면서 발라도 너무 예쁘거든요. 광대를 살짝 감싸면서 바르고 나면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외곽 쪽에 발라서 이렇게 빛에 반사될 때마다 이 외곽이 주황빛, 귤빛으로 이렇게 보이죠.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채도가 높은 아예 쨍한 오렌지빛의 블러셔는 사실 잘 어울리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렌지 블러셔는 핑크나 코랄, 라벤더 색감보다는 훨씬 더 적게 갖고 있는데 저의 거의 최애 탑3 안에 드는 오렌지 컬러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제품이에요. 게다가 이거는 크리니크 치크팝의 저렴이 버전으로 불리는 애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수채화스러운 부드러운 발색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존에 딱딱 맞춰서 블러셔를 얹기 굉장히 편한 제형이에요. 마지막 블러셔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서 보셨을 바로 이 나스의 뭘까요? 러브라는 색상입니다. 뭘까요는 왜 넣었지? 이건 제가 약간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컬러인데 왠지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너무 나는 소녀소녀스러운 색감이나 너무 봄스러운 컬러는 바르고 싶지 않다. 내 취향이 아니다. 더 톤 다운된 블러셔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갖고 온 컬러예요. 이거는 딱 이렇게 색감만 봐도 아까 여기에 있던 컬러들보다는 훨씬 더 톤이 다운된 분위기 있는 컬러인데요. 여기 나스 러브는 진달래빛이 나면서도 핑크 MMEB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채도가 빠진 그런 색감이에요. 얘는 개인적으로 앞에 동그랗게 바르거나 눈 밑에 귀엽게 바르는 것보다는 저는 사선으로 바를 때가 가장 예쁜 블러셔라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감싸주면서 딱히 계절을 크게 타지 않는 블러셔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언제든 발라도 예쁩니다. 저는 블러셔를 다소 짙게 바르는 걸 좋아해서 조금 진하게 바를게요. 다 바르면 이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아까 바른 컬러보단 좀 더 갑자기 되게 그런 분위기 있는 스타일이 되지 않았나요? 앞에 네 가지 색상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색인데 이거는 진짜 어떤 메이크업에 해도 정말 잘 예쁘게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컬러이기도 하고 제 거의 2월까지만 해도 최애, 막 최애가 너무 많아서 진짜 블러셔였을 만큼 굉장히 자주 사용했던 컬러예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진짜 한 번은 꼭 사용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총 5가지 봄에 잘 어울리는 요즘에 하기 너무너무 예쁜 블러셔 5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블러셔 덕후인 만큼 아주아주 까다로운 나름의 기준으로 엄선해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그거로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할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